보상을 바라고 쓰는 마음은 실망을 안길 수 있다. 네,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약간 인간관계에 대한 인트로가 많네요. 그러네. 좀 고민이 많으신가요? 왜 그렇지? 뭐 누구랑 문제가 있거나 누구랑 친해지고 싶거나 뭐 그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근데 왜 그만큼 인트로를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 아닌가? 부식기도 하고. 그렇죠. 보상을 바라는 마음. 네. 문 뭐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보상을 바라고 쓰는 마음은 이제 실망을 안길 수 있다. 네. 그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 마음을 쓰는 것 자체가 바라고 그런 마음을 쓰진 않지만 이게 은연 중에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때요? 그렇죠. 이 은연 중에 자기가 무언가 노력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보답이 오기를 사람한테도 기대하고 어떤 상황에도 기대하고 네. 그 자기 스스로에게도 기대하고 노력한 만큼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걸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내가 노력을 투입한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적으로 계속 그렇죠. 우리가 쌓이죠. 느끼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 건데 그 기대치를 점점점 낮추는 건데 그 기대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낮추느냐가 자기의 정신건강에 좀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를 잘 낮추는 사람일수록 타격이 좀 적지 않나. 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100만 원을 빌려줘도 그래 너 써라 하고 빌려주는 것과 언제까지 갚아 하고 빌려주는 건 조금 다른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100만 원 딱 갚았을 때 그래 당연히 이때는 왔었어야지 라는 마음이랑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갚아주네 이런 이렇게 그 본인의 정신건강에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약간 자기가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게 낫고 맞아요. 애초에 그냥 그런 관계를 안 하는 게 낫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기타를 이제 리뷰를 하면서 기타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는, 이 브랜드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하느냐가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이제 70점대 중반에 좋은 점수가 나온 게 우리가 길드의 그 가격대에 대한 기대를 전혀 안 맞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후각 효과를 좀 받은 것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저번 시간은 좋긴 했어요. 너무 좋았거든요. 네, 좋긴 했어요. 기대를 원래 하나도 안 하고 봐야 영화도 재밌는 법이야. 아하. 스포 듣고 들어가는 거고. 막 엄청 막 재밌을 거로 기대하고 딱 앉았는데 생각보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별로 없다.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애초에 아유 뭐 먹을 거 있겠어. 그냥 뭐 풀떼기나 몇 접시 있겠지. 이러고 갔는데 고기 반찬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좋을. 그렇지. 그 정도 느낌이 길드에 이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기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에 거에서 어쩔 수 없이 인지상정으로 조금 생겨서 이거를 이제 기대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50 CE 모델이고요. 149만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 기대가 안 되는 거는 F 관련된 모델들은 70점이 넘은 게 없어요. 스쿼드로 이력이, 돌렸을 이력이 때.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메이드 인 차이나 계열에서는 F는 거의 다 60점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안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D가 괜히 한번 이제 또 사고를 쳐가지고 75점을 받는 바람에 오늘 이제 약간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8cm, 무게는 2.21kg, 두께 117mm, 부피 뒤뜰레 77mm고요. F 점퍼 컷어웨이 쉐입입니다. 상판은 솔리드 시에티카 스프루스탑에 축구판에는 솔리드 로즈우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와 내게 전부 다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반딱반딱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마호가니 C쉐입 내게 길드 빈티지 18대1 오픈 기어 튜너가 들어가 있고요. 본넛에 44.5mm 너트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유 반지름 406mm,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에 길드 피시맨 소니톤 GT1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로즈우드 브릿지고요.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요? 오늘 길드가 약간 이를 갈고 온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좋은데? 사실은 저는 지금 약간 일발 장전하고 있었거든요. 욕하려고. 확실한 거는 지난 시간에 D만큼의 임팩트는 없는데 네. 네. 그래도 70점 무조건 넘겠다 이거는, 싶습니다. 이거는 네, 괜찮은데? 네. 괜찮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면은 약간 이 두 개가 마호가니가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고 로즈우드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지난 시간 건 마호가니에서 로즈우드 사운드로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렇죠. 훨씬 화려하고 가까이 다가왔고 얘는 마호가니 사운드 아 그래 그렇지 좀 더 거진적한 그 두 개가 사운드가 비슷한 세계관이야. 목재가 마호가니 로즈우드인데 얘는 로즈우드 치고 좀 담백하잖아요. 네. 하이대역의 배음은 좋은데 그 맞아 기름기가 별로 없어. 이게 막 이렇게 뭐랄까 화려하게 이게 꽂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구나. 살랑살랑 느낌이지. 네, 이런 느낌이에요. 뭐 막 기름기 뭐 이렇게 막 쫙 별가루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살랑살랑. 네. 이게 훨씬 더 담백해. 그죠? 로즈우드 좀 잘 말려놓은 느낌. 로즈우드의 네. 월넛 느낌 섞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핑거 사운드도 보겠습니다. 좋은데? 진짜 담백하네. 확실히 담백하죠. 뭐가 그죠? 드라이 에이징 된 사운드 그런 느낌이 나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하이 살짝 들어서 쳐볼까요? 요거는 미들도 빼고 하이도 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역시 원래 길드가 이래야 그치, 되는데 지난 시간에 하이가 유독 많아서 저번 시간에 하이가 진짜 많았죠. 괜찮네요. 역시나 앰프로 들어도 담백하네요. 맞아요. 네. 기본적으로 뭐 배음이나 이런 풍성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기름기가 좀 적다. 그렇죠. 네. 맞아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가 할 든 거예요. 아니 왜 마호가니는 로즈우드 같고 로즈우드는 마호가니 같아. 마호가니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앰프에다 꽂으니까 저음 쪽은 그래도 약간 로즈우드 느낌이 있기는 있는데 아까 특히 그냥 앰프 없이 생소리에서는 정말 그 담백한 맞아. 느낌이 두 개의 목재를 그렇게 맞아요. 완전 반대로 써놓고 사운드 가운데서 만나게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얘도 지금까지 나왔던 이 가격대 앰프 중에서는 제일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D보다는 임팩트가 적다. 센 거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아카스케로. 아카스케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F의 선전까지 잘 지켜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아까 인우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뭐랄까 로즈우드에 가까운 성향보다는 마호가니에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로즈우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담백한 로즈우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 그 마호가니 사운드는 마호가니 굉장히 도시적이고 화려한 느낌이 있었고 이번 사운드는 좀 기름기가 덜하고 담백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지키고 있던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500만 원이 넘어가는 USA의 그 피지컬을 이 가격대에서 흉내 내려다가 좀 약간 포지셔닝이 애매해진 것 같은데 그 거기를 벗어나서 아주 좋은 접점을 잘 찾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 딱 좋다. 네, 둘 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 해서 저는 중간에서 만나자. 아, 중간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먼저. 네. 좋은 스윗 포인트를 찾은 것 같아요. 스윗 스팟을. 좋습니다. 자, 그럼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음씨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 71점, 평균 점수 71점입니다. 저 예상대로. 네, 네. 그죠? 70점을 넘기는 했는데 지난 시간보다는 임팩트가 부족했다. 딱 그게 반영된 점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이 정도 점수를 받아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500만 원이 넘어가는 네, 12현이 나옵니다. 559만 원이고요. 우리가 70만 원대 8현을 했잖아요. 12현이란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아하. 이런 느낌으로 온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상판에는 솔리드 시티카스프루스의 플레임드 메이플이 축구판에 들어간 아주 화려하고 멋진 12현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길드 USA 꼭 봐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